패턴의 림법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쉽다 패턴 두 번째 시간인데 저번 주에 기본 원형 뜨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자, 기본 원형은 4, 4, 5, 6, 6, 7, 7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체형의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스탠다드한 체형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배가 나왔거나 자, 아랫배가 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힙이, 엉덩이가 더 위쪽이 커요. 어떤 분들은 허벅지가 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허리가 더 힙보다 클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패턴을 수정을 하고, 어떻게 패턴을 떠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준비되셨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번 주에 제가 원형 패턴 뜨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원형 뜨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세 가지 체형 유형에 따라서 패턴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체형은 아랫배가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패턴 뜨는 방법. 두 번째는 엉덩이가 크신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리가 일자인 허리, 허리가 굵으신 분들 패턴 어떻게 뜨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형을 제가 기본 원형을 이렇게 카피를 하나만 해볼게요. 앞판 기본 원형을 이렇게 제가 카피를 딱 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랫배가, 아랫배라는 건 이 부분이에요. 아랫배 부분이, 이 부분이, 자, 아랫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를 잘 쓰신 거 보세요. 고기 끝부분을 써서,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마른 체형들은 이렇게 써주실 거예요. 5라든지 4사는 이렇게 자를 이렇게 써주시고, 6, 6, 7, 7, 88들은 이런 식으로 곡을 써주면 이만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만큼의 차이가 편안함을 줘요. 자, 거기에 앞에 부분도, 자, 미스나 젊은 사람들은 직선을 뜨는데 살이 찌거나 아랫배가 나왔다라고 하신 분들은 곡을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주세요. 자, 이렇게 휘어주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데가 미스들 5, 4, 4의 직선 아랫배가 안 나온 분들을 이렇게 써주시는데 지금 파란색을 보시면 안으로 이만큼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만큼씩 차이가 자 이만큼씩 다 합치면은 이게 다 합쳐봤자 1cm뿐이 안 되겠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2cm라고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랫배가 나온 분들은 곡자를 이쪽하고 곡자 쓰는 게 틀리게끔 써줘라. 이렇게 날씬한 곡으로 써줘라. 이렇게 하시면 아랫배가 굉장히 편안하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힙이 큰 사람. 요번에 뒷판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뒷판을 카피를 했어요. 자, 힙이 큰 사람들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힙 위치예요. 지금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놔져 있어요. 자, 그런데 힙이 큰 사람은 여기 부분을 0.3cm 정도를 키울 거예요. 힙에서 0.3cm를 키워줄 거예요. 힙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자를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밑으로 자연스럽게 끝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자, 요만큼 보이시나요? 요만큼이 기존 엉덩이가 보통인 사람보다 엉덩이 큰 사람은 뒷부분을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뒷부분을 한 0.3 정도를 살려주시면은 그만큼 분량이 편안해져요. 땡김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허벅지가 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자세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엉덩이 둘레가 허벅지가 커서 엉덩이 둘레가 커지는 경우도 있고요. 힙이 진짜 커서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힙이 크다. 힙이 나는 오리 힙이야. 엉덩이가 커. 그러면 스쿼트가 하면 여기가 뭔가 힙 부분이 좀 땡기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턴을 이렇게 떠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허벅지가 크신 분들은 힙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0.3인 0. 옆에 허벅지 있는 부분을 0.
3 정도로 키워서 이렇게 여기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힙이 여기였으면 0.3 정도를 살려서 여기 부분을 곡자로 이렇게 여기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부분을 살려주시면 허벅지가 크신 분들은 굉장히 편해져요. 자, 마지막으로 허리가 굵은 분들은 자, 간단해요. 다트가 하나만 주셔도 돼요. 허리가 굵은 분들은 다트가 기본 다트가 두 개인데 저는 하나뿐이 안 나와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원형 설명을 드릴 때 4분의 허리 플러스 다트 4cm라고 했는데 허리가 굵어서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곡, 완만한 이 곡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4cm를 했더니 직선이 나와요. 허리가 힙하고 직선이 나와요. 안 돼요. 자, 4cm를 주지 마세요. 허리가 굵으신 분들은 다트량을 2cm든지 3cm만 줄여 뜨시는 거예요. 한 2cm 정도만 주시면 이 곡이 원래 기본 곡은 유지를 해주시면서 다트 부분을 줄여서 다트를 가운데다가 하나만 잡아주시는 거예요. 허리가 굵으신 분들은 자 보통이 두 개인데 왜 나는 하나만 나와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옷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만 나온다라고 하시면 다트를 2cm 정도만 잡고 가운데다가 2cm 하나만 잡아주시면 돼요. 허리가 굵으신 분도 허리하고 다트를 4cm 놨더니 힙과 허리가 일자가 나와요. 안 돼요. 일자가 나오면 안 되고 다트를 줄여서 곡을 유지해 주세요. 우리가 이 곡자의 곡은 완만하게끔 인체에 잘 맞게끔 나와 있는 거니까 꼭 곡자의 곡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다트로 줄이세요. 자, 어떤 분들은 사이즈가 크신 분들은 다트 자체가 안 나와요. 체형에 맞게끔 뜨는 거기 때문에 다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이 옆에 곡은 유지를 하셔야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체형에 맞게끔 패턴 뜨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내가 어떤 체형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체형에 맞게끔 뜨시면 스커트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땡기는 데가 없이 굉장히 편안해지니까 여유분을 어디다가 주느냐 요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체형에 맞게끔 떠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내 체형에 맞는 스커트 패턴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크 맞주름 스커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크는 다트 부분을 없애요. 다트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요크라는 걸 잡아가지고 다트를 MP라는 걸 시켜서 요크로 만들 거예요. 자, 이 요크 스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크에 훌을 잡을 수 있거나 셔링을 잡아가지고도 스커트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 요크 스커트 꼭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